LA시 의회가 오늘 찬성 11대 반대 2로 실내 백신 접종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한인타운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 세미나가 한미치안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한인 경관 채용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도주했던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시내 실내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정됐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접종 증명을 시행하는 도시가 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시의회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실내 입장이 가능한 조례안을 찬성 11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 중 하나로 실내 식당과 술집, 네일샵, 체육관 시설 이용객들은 물론 실내 경기 관람객도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인 한 12살 이상부터 모든 성인입니다. 단 예외 조항으로 마켓과 약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1만 명 이상의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 대규모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LA시 의원 13명은 백신 접종 증명 후 실내 출입이 가능한 조례안에 대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LA는 지난 겨울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했고 올여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시 공무원과 경찰관, 소방관들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며 지난주 백신 접종 증명 조례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존 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례안을 반대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이 잘 지켜지도록 누가 감독할 것이며 업소 직원과 출입하려는 사람의 갈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병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까지 실내 출입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의료적, 종교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출입할 경우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5명의 LA 시의원 중 12명 찬성으로 통과되면 긴급 조항으로 조례안이 즉시 발효되지만 11표 찬성을 얻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까지 10일간의 시간이 있고 지지 의사를 밝힌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이후 31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11월 초 조례안 명령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매주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앞선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안들 가운데 최종 채택된 선거구에관을 놓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채택된 K2.5 선거구에관에서 한인타운은 염원했던 10지구 단일화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남북으로 올림픽에서 베벌리 블루버드까지 동서로 버먼트와 웨스턴가 전체가 포함됐고 각 방향마다 부분적으로 몇 개 블락이 추가로 선거구획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여전히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데이빗 뉴 당시 시의원을 이기고 시의원에 당선된 사지구 니디아 라먼 시의원은 한인타운이 포함된 자신의 지역구가 빠져나간 것은 물론 상당한 지역의 관할 구획이 달라진 상황이라 이번 선거구 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추진해왔던 한인사회 태스크포스는 아직 선거구획 변경의 여지가 있는 만큼 모든 소속 단체장들이 공청회에 참여해 단일화 지지 의견을 계속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공청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선거구 경계선을 조정해 최종 지도안을 LA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LA시의회는 최종안을 접수하는 대로 투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구획안을 적용합니다. LAPD와 LA카운티 셰리프국 등 한인 커뮤니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 타운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미 치안협회가 주최한 커뮤니티 안전 특별 세미나에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한인 경관 채용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망치 폭행 사건, 신혼부부 칼부림 사건,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 LA 한인타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굵직한 사건들입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타운에 자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타운은 아직 각종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만큼 범죄자들의 이동이 많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늘 시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은 30% 가까이 치솟았고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와 같은 신규 유형의 범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치안협회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 안전 세미나. 한인 커뮤니티와 치안 관계자들이 만나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한미치안협회는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전화 사용 시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11 전화하시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Korean 그러면은 한국말 해는 그 오퍼레이터가 나와갖고 한국말로 꼭 리포팅을 하시고.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가 가능한 경관이 부족한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LAPD는 아태기 경관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관들의 배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trying to hire 744 officers in one year. We've never done that before. It's the highest number of level officers in one year, at least in recent history, I should say. And that it, of that number, 12% we're trying to get 12% API. In that. Now, in that is, it's not just Korean officers, Korean American officers, it's all Asian Pacific Islanders. But there is a significant number of applicants that are Korean, but we can always use more. 이날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해 치안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치안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커뮤니티 세미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APD는 지역 안전을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져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후 도주했다 체포됐습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댈러스 인근 알링턴의 팀버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이 발생해 이 중 한 명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4명 중 3명은 학생, 나머지 한 명은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총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로 넘어져 충격을 입었고 현장에서 즉시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4명의 부상자 중 3명만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서 결국 18세 티모시 조지 심킨을 체포했습니다. Again, I just want to re-emphasize that this is not a random act of violence. This is not somebody attacking our schools. This is a student
We believe right now preliminary that it was a student that got into a fight and drew a weapon. 체포된 심킨스는 현재 알링턴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휴스턴에서도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휴스턴 인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산탄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17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내 총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과 주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한이 넘어가며 백신 접종을 거부한 관련 직종 인력의 무급 정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병원 그룹 카이저 퍼메넨테는 직원 중 백신 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00여 명이 무급 정직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카이저 퍼메넨테 직원 중 2% 수준입니다. 카이저 퍼메넨테는 지난 8월, 9월 30일까지 전 직원의 백신 접종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직 처분 상태인 직원들은 오는 12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8월 5일 주 공무원 전체와 최일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도 모든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과 군인들에게 오는 11월 22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고 내린 지시와 일치하는 내용의 지침입니다.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 엑셀시어 패스의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이제 백신 여권제를 시행하는 일부 타주에서도 앱을 통한 백신 접종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인 엑셀시어 패스의 검증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와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워싱턴 등 스마트 헬스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주와 호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거주민이지만 뉴저지주나 버몬트주 등 타주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이 앱을 통한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여권 엑셀시어 패스 앱은 뉴욕주 주도로 IBM과 함께 개발된 것으로 사용자는 앱을 통해 할당된 보안 QR코드를 출력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데 경기장, 결혼식장 등 주요 행사장 입장 시 전용 앱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은 현재까지 엑셀시어 패스 앱은 14만 5천 건 이상 다운로드 됐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이 뉴욕커들의 국내에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뉴욕주의 경제재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뉴욕시의 실내업소 입장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위반 업소에 발부된 벌금 티켓은 단 10건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2만 1천 곳 이상의 업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5,800 곳 미만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는데 경고장을 받은 이들 업소는 또다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에는 $2,000, 그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5,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 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와 한미연합회는 공동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시안 혐오범죄 목격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아시안 혐오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제3자 개입 훈련은 지난 5월 처음 교육이 시작됐으며 초기 영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던 것을 이번에 한국어를 포함해 4개의 아시안 언어로 확대해 진행합니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혐오 증오 범죄 건수는 9천 건이 넘고 이 중 상당수가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범죄가 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등이고 인근에 동행 또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언어 장벽 또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입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또는 한미연합회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브랜드와 특허,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내 아마존 등 이커머스 소비시장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1년 전보다 44%가 증가해 8,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미국 전체 소비시장의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사진만 보고 물품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상표와 특허, 브랜드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코트라 LA 무역관과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커머스 지식재산권 온라인 세미나는 두 명의 전문 강사가 2시간 동안 한인 중소기업과 온라인 사업에 도전하는 한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하준상 변호사가 미국 상표법과 특허법, 특히 아마존 판매자들의 브랜드 런칭과 관리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하고 IP 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가 코트라 산하 IP 데스크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